안녕하십니까. 전동킥보드로 운전이라는 주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눈부시네요, 오늘. 아, 저는 지금 여기 서울에 노들섬이라는 데 와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건 아마 무궁화호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고, 제가 여기 왜 왔냐? 바로 오늘은 무근본 리뷰를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용인에서 그 전동정원 하는 여기 홍수영. 저한테 이제 좋은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막아놓은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춘천을 가거나 아니면 양평을 가거나 어떻게 갔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번 무근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 배터리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요새는 이런 보조 배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뱅이라고 부릅니다. 왜 보뱅이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기존에 달고 다니던 걸 보여드릴게요. 보조 배터리와 파이어뱅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보뱅이라고 합니다. 보뱅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요거 이제 파이어뱅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다 이제 USB 타입의 어떤 전원 장치들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런 조명류 이런 것들이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DC잭. 네. 사실 옛날에 이제 홍수영이 저한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선물해준 겁니다. 전동정원의 홍수영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산 건데 겨울에 쓰던 거예요. 겨울에 이렇게 제가 구멍도 뚫어놨어요. 그래서 제 기체에 맞게 이걸 이제 보조 배터리여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15A시죠? 이 폴드에 있는 기본적으로 요 제 기체에 들어가 있는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25A 짜리에요. 제 기체에 들어가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30A 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폴드가 이제 여름철에 2단 주행으로 한 100km 가까이 간다고 치면은 이제 21A 짜리를 넣으면은 한 뭐 150, 170 많이 가겠죠. 더 훨씬 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여름이 되면은 뭐 이제 여러 지방들도 좀 투어를 해보겠지만 저번에 대관령 460km 갈 때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확실히 보조 배터리를 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조 배터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트 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오프 기능도 돼요. 이렇게 지금 낮이라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항공기 그런 거 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핸드폰 충전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항상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가 있고 전원 버튼.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 겸 파이어뱅크인 보뱅. 그래서 보뱅을 오늘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고 또 이제 저는 들어가서 이제 저녁 때 일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